예, 오늘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김관진 전 장관을 다시 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06시 08분에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안보실장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백선장님은 우리 같은 나라의 본인의 표현이자 우리 시대 주인공을 지금 명예했습니다. 화면 설명을 먼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에 김관진 전 장관 관련 댓글 공작 사건 한번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았냐,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인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초기에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입이 없었다, 댓글 사건에 김관진 전 장관이 해서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결론 내려진 그 다음에 청와대 모 행정관이 이 국방부 측에 자료 다 갖고 와라, 관련된 자료들을. 그다음에 이 보면서 계속 재수사를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김관진 장관이 재수사를 해서 다시 이제 구속이 돼서 11일 만에 또 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파기환송심으로 해서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거든요. 파기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고발받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헌변이라고 해서 이 좀 우파의 어떤 그 변호사 단체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예. 당시 이제 이 그 청와대 행정관이 이 불법으로 관련 자료들을 가져가 청와대 가져와서 봤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김관진 장관의 재수사를 청와대가 압박을 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 이 의혹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무단 열람하고 수사였던 재수사를 압박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구속되게 만들었다는 거. 바로 그런 어떤 월권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는 경찰이 지금 오늘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관진, 이른바 김관진 찍어내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의혹의 핵심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김관진 장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구속시키기 위해서 뭔가 청와대가 압박을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화면에도 만나봤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인 다음에 바로 그 인수위 없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민수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권 이한기에 장해찬 최고위원님, 당시 일부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김관진 전 장관을 바라봤다는 등 1차장 나가고 청와대에서 라면만 먹었다고 말해서 울컥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말도 있고요. 꽤 이런저런 그 내막들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탄핵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인수위라는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기를 시작했죠. 근데 김관진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남아 있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국가 안보에 빈틈이나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보실의 1차장, 2차장은 나가도 본인과 핵심 실무진은 남겨두고 열흘 정도 인수인계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뒤에 후일담을 취재해보니 그 인수인계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이 김관진 전 실장을 거의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식당에서 밥 먹기도 힘든 분위기가 되어서 안보실장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인수인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던 김관진 전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법 처리될 것이다 라는 말을 또 김관진 전 실장 측근에게 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없는 제도 만들어가면서 김관진 전 실장을 사법 처리하기 위해 애썼는지,
그 정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국가 안보 지키기 위해서 열흘 동안 멸시받으면서도 인수인계 해주려고 했던 김관진 전 실장의 노력을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고 계십니다만 예. 저는 또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일개 행정관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가 비서관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일개 행정관이 국방부 가서 수사 내용 마음에 안 든다, 영장도 없는데 자료 가져와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얼마나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지 이 사건에서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이 의혹이고 그걸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이기 때문에 결론 저희도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내정을 하니까 야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 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자신이 구속시켰던 사람이 혁신위원으로 쓴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관진 전 장관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안보를 챙겨야 될 사람이 군을 동원해서 정치에 관여했다는 게 핵심 혐의거든요. 극우 보수층을 고려한 인사, 국정운영에는 단일도 도움 안 되는 인사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윤건영 의원의 말처럼 야권에서 봤을 땐 김관진 전 실장이 뭐 사법처리 대상도 됐었고 실제로 논쟁적인 인물일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재수사를 하라라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압박을 했다면 이 부분도 야권에서는 좀 더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재수사가 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기소가 돼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군 정치 관여죄로는 유죄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일부가 무죄로 판송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와서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만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범죄 피고인이고 또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작 형사 피고인인 김관진 그 당시 전 장관에 대해서는 또 저렇게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이라는 자리에 앉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준이나 잣대가 이중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재판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건 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서 행복했고 군사 목적과 성격에 맞게 공정한 판결을 요청한다. 이게 며칠 전 본인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재수사 압력 의혹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 경찰이 좀 들여다보겠죠?